인터넷에 나오는 나이가 진짜 나이 맞아요? 몇 살 차이는 안 나지만 어쨌든 내가 몇 살 위에 형이니까 이 사건 잘 마무리되면 그때는 말 놉시다. 이 금방이 맞아요? 네. 그동안 기억이 계속 가물거렸는데 이제 알 것 같습니다. 여기가 분명합니다. 시리얼 넘버가 지워졌어. 증거라는 게 고작 그건가? 그거 등록 안 된 석궁이야. 그딴 걸로 날 잡을 수 있다고 생각했어. 이런 니가. 여기는 어떻게 알고 왔냐? 나에 대해서 많이 안다며. 병원에 있는 경찰들 중에 네 편보다 내 편이 압도적으로 많다는 거 모르나? 그래서 우리를 뭘 어쩌려고? 어쩌긴 죽여버리려고 왔지. 여긴 내 헌팅 그라운드야. 너희들 좀 증발시켜버리는 거 손바닥 뒤집는 것보다 더 쉬워. 넌 좀 천천히 죽여줄게. 물어볼 게 많거든. 왜? 억울해? 억울한 건 나야. 잃을 게 많은 것도 나라고. 너 나한테 도대체 왜 그러는 거야? 내 불쌍한 아들, 내 용감한 후배들, 그리고 더 이상 무고한 희생자가 나오지 않기 위해서. 그게 언론인으로서 아버지로서 내가 해야 할 일이니까. 그러세요? 내가 몰라뵀네. 이렇게 훌륭한 분인 줄. 역겨운 새끼. 그 뱀 같은 혓바닥부터 내가 쏴줄게. 좀 뭐래 이 새끼야. 게임 끝났어. 상황이 압도됐다고 생각하니까 혼자 술술 잘 부는구나. 경찰 매수, 살해 의도, 범죄 현장 너 혼자 다 불었어. 야 고기자! 수고 많았다! 수고는 무슨... 잡아! 뛰어! 이거 전문 왔을까요? 자기 과시성이 사이코패스예요. 이 정도 치욕이면 진짜 인생은 엄청. 어떻게 했어요? 아직 연락이 안 오고 있어요. 너무 늦은 거 아니에요? 쓸 것 같은데. 허리가 풀리니까 아주 힘이 팡팡 실네. 어? 야!
많겠지만 언론 쪽에 강요하고 싶은 게 훨씬 더 많아. 그러니까 칼 버려, 양반한테 새끼야! 뭔가 오해가 있는 것 같은데 제가 다 설명할게요. 해명하겠습니다. 네 입이 아니라 내 입으로 다 말해도 되겠지. 너도 잘 알지? 이게 세상에 다 알려지게 된다면. 너희들은 절대 아무것도 할 수 없을 거야. 야. 완벽하게 끝내줄게. 왜? 안 돼. 안 돼!